그때 나비 씨는 어. 항상 이제 메이크업 샵을 다니잖아요. 어?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송가인 단장님이 롤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이. 메이크업을 아, 싹 다 해준 거야. 그만큼 본인이 혼자서 샵도 못 다니고 모든 장미를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어? 지금 그럼 만약에 애들이 좀 급하다 그러면 바로 말아줄 수도 있네요. 바로 바로 다 되죠. 아 진짜. 뭐 속눈썹 붙이는 것까지 다 되죠. 제 다크서클도 좀 가려주세요. 제 다크서클도 좀 가려주세요. 다크서클은 컨실러를 조금. 예. 약간 23호 정도로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저 직업 얘기가 잠깐 강혜인도 얘기했지만은 나도 미래도 우리 가수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수 생활하면서 물리치료사로 또 일을 했잖아. 그때는 어땠어? 네, 저도 트로트를 진하게 사랑해서 트로트 가수를 하면서 이제 무명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트로트 가수 투잡을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은 쓰리잡이에요. 왜? 왜냐면 제가 너튜브까지 했거든요. 너튜브를 제가 촬영, 편집 모든 거를 와, 이래 기술자네. 기술자다.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살아서는 낫지 못하는 아픔인 거야. 그러니까 트로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런 네,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 트로트 하기 위해서 결국. 언니는 근데 본인이 되게 만족해하면서 뿌듯함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세 가지 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체력적으로는 힘든데 마음은 힘들진 않았어요. 아. 이야. 최고다 진짜. 우리 단장님하고 좀 비슷하네. 저 같은 경우도 가수 생활하면서 생기 힘드니까 비녀를 또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이렇게 생계 유지를 했었어요. 생활비 보태서 쓰고 그렇게라도 이제 해서 팔고 저는 이제 무대 그 결승전 전까지 전날도 아 진짜 네 트렁크에 비녀를 싣고 카페에 나가서 이렇게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